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를 중간 점검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부와 주요 언론들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의 종교계도 완벽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혐의를 받고 터키에 수감된 미국인 목회자를 위해 미국 사회와 정부가 나섰습니다. 오는 7일에 열리는 2차 공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